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상근입니다. 슈퍼람 세미나리 고대 히브리어 사용문자를 통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슈퍼람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보충하면서 또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슈퍼를 상형문자로 어떻게 하는가? 파르, 소, 젊은 소, 그 다음에 씬, 뿔, 그렇게 설명했죠. 자, 오늘 그림 제가 두 개를 소개합니다. 이 씬은 경우에 따라서는 쉰으로도 번역합니다. 쉰, 씬 하면은 왕관 혹은 소뿔, 쉰 하면은 여인의 젖가슴, 즉 어머니, 아내가 됩니다. 성숙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폐, 폐도 첫 시간에 소개한 입, 단순한 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은 뭐가 삐뚤어졌잖아요. 입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입술이 우아래로. 예, 그런 또 중간 시대의 상형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머리, rash, rash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오늘날의 Q하고 좀 비슷하죠. 즉 사람 머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rash. 이것을 뒤집어 놔가지고 영어의 R자로 발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시도합니다. 파르는 젊은 수소, 씨는 뿔, 쇼파르는 한 백성 또는 한 제사장의 죄 대신 죽은 수소의 뿔입니다. 저 이 한 나라와 한 제사장 대신 죽은 수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속죄의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가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속죄 제물로 대신 죽어야 했던 속죄 제물 젊은 수소, 이게 파르입니다. 자, 이 수소 파르에 콩팥과 기름이 제단에 불태워질 때에 제사장은 뿔나팔을 하늘을 향해서 크게 붑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의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도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속죄 제물, 속죄 번제물, 콩팥과 기름만 성전 안에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잿더미 위에다가 다 불태워 없앱니다. 자, 이 속죄 제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 못 박아 죽으셨죠. 자, 그런 의미를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쇼파르는 오직 제사장만이 소지하고 오직 제사장만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 듣는 것, 이것을 오늘은 말씀 듣는 것하고 연결해 봅니다. 제사장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4절까지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칼이 이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의 경고하되 그 이만한 칼의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이세요. 또 7절 9절에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팔을 뚝 분다는 것은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즉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자, 이런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쇼팔, 암, 쇼팔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암에 대해서 사회문자로 해석합니다. 암, 어째서 암인가, 하나님 백성이. 사회문자로 보면은 아인 더하기 맴, 물입니다. 아이는 눈, 주 눈으로 무엇을 보다, 보다 알다. 본래 눈으로 보다,
히브리 말로는 보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알다, 세 번째 뜻 준비하다, 마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만 그려 있지만은 뜻이 다양하게 알다까지도, 그다음에 뭔가를 준비하다까지도 이해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알았을 것으로 간주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암, 눈으로 봐요. 뭘 보냐? 물을 봅니다. 물, 바닷물, 강물, 뭐 호수의 물, 뭐든지 생수의 물, 샘물, 물입니다. 자, 그러면 암이 눈으로 물을 바라본다. 이게 어째서 하나님 백성으로 뜻이 발달됐을까? 자, 성경을 자세히 종합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1. 바라보고 알았다. 이게 아인. 눈으로 바라보고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자, 이 하나님, 이게 백성 암이라는 뜻에는 보고서 깨닫고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 증인의 역할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역시 하나님 백성은 눈으로 보았고 아인,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생수로 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과 물.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행위와 물과 계속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 자, 반석에서,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것을 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 강물을 가르잖아요. 그렇죠? 강물을 통과하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을 가르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 물을 나누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눕니다. 자, 바닷물을 나누고 육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물을 손으로 가르시는 그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기로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게 암입니다. 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약성경을 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 맨 처음 기적이 뭐예요? 물을 통해서 기적을 맨 처음 기적 보여줬잖아요. 가나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난한 집의 결혼식장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로서, 맹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보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여섯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노도 풍랑에 그 죽음의 위협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니까는 풍랑이 탁 멈춰요.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만 행하시는 이 능력, 이 물을 다스리고 물을 지배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 그랬죠? 우리도 지금 오늘날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기적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됩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 권세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고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침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건져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권세요, 하나님 백성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당신 혼자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권세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혼자만 행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도 믿으면 그대로 행하리라. 이보다 더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제자 놀렸어요. 너희도 마음으로 믿고 명령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려 하고 의심차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고 생명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쇼파르 암이 되어야 합니다. 쇼파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암 눈으로 보고 그대로 믿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쇼파르 암 백성의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더 간단히 또 복습합니다. 또 오늘은 새로운 거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Hat 성전의 모양입니다. Tet 동그라미에 각개표 광주리 광주리에 뚜껑이 닫혔어요. 즉 뚜껑을 닫는 광주리는 깨끗한 음식을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드 팔, 그 다음에 카프 손바닥, 그 다음에 라멧 목자의 지팡이. 자, 라멧 목자의 지팡이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자, 멤 우리 암월적인 멤 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을 마시면 생기 얻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글자가 뭐냐면 눈입니다. 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생기 있게 움직인다. 그게 눈이면 눈. 자, 나팔 소리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한번 더요. 나팔 소리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신호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즉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는 우리가 날개 달고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만 생각하면 우리 반절만 맞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메신저 주의 종들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메신저 천사가 두 종류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말씀을 전하는 또 사명자들이 또 천사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내는, 모아 불러들이는 그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용 문자를 통한 성경 단어 해석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귀한 계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자, 상의 문자는 그냥 뭐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뭐 고고하게 무슨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생기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심오하게 깨달은 말씀을 우리도 전파하고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더 불러 모으는데 우리는 그 공부한 실력을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토브 메오 대자리 잘했어요. 토브 잘했어요. 메오드 대단히 토브 메오. 그다음에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레이트로 옷 한번 돼요. 레이트로 옷 토브 메오 레이트로 옷. God bless you. 또 다시 만나요.